서울의 한 종합병원. 어둠이 내려앉자 병원 로비는 잠을 청하는 환자 보호자들로 가득 찬다. 대부분 언제 위중한 일이 생길지 몰라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중환자실 보호자들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애태우는 가족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눈 깜짝할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 진료비다. 이제 이 환자들 들어갔던 거 뭐 치료 뭐 검사 나갔고 뭐 피검 나갔고 뭐 쓴 거 뭐 약 분비 뭐 아주 그냥 눈물을 알려보고 쫙 있는데 너무 이제 장소가 많아요. 무서워 너무 많으니까. 비싸도 너무 비싼 진료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다. 치료비 물리치료가 있는 거야. 받지도 않은 물리치료 왜 있냐고 위험하게 왔는데 그게 있냐고. 그게 심하다고 그러냐. 되게 웃기지. 병원 와서 사는 취재진은 이곳에서 병원 생활 3년째라는 진아 씨를 만났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은 진아 씨의 어머니. 1년 동안의 진료비는 무려 1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즉 환자가 내야 할 돈도 무려 4,400여만 원에 이른 상황. 예상은 했었지만 적지 않은 금액에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본 진아 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400여만 원 중 850여만 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어디서도 엑스레이나 이거 찍는 게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조금 가르고 있는데 검사료 하고 수술료 자체하고 그다음에 그 재료대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항목이라 그걸 모르고 만약에 내게 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와 처방이 내려지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병원의 진료 기록들.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대형 병원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앞서 보신 진아 씨의 경우처럼 비싼 진료비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그 내역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선 이런 허점을 이용해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조차도 확인이 어려운 부당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 이런 심장 수술은 고도의 정확성과 집중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분야다. 심정지를 다시 주세요.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인 만큼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심장 수술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 행위를 잘 모르고 또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전자 의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용을 해서 대형 병원의 보험 급여 심사팀이 관례적으로 시스템의 수술 내역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부당 허위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조차도 모르게 진료비가 부당 청구되고 있다는 것. 도대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대부분의 심장수술에선 인공심폐기 가동과 국소관료가 같이 시행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소관료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병원에선 모든 심장수술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국소관료 비용을 청구했다. 국소관료란 심장수술에서 일시적으로 심장을 정지시킬 때 관을 삽입해 약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소관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 비용을 묶어서 청구한 것이다. 하나로 묶어서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 이렇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청구하는 형태로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실제 해당 병원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약 77만 원, 그리고 환자로부터는 약 30만 원을 청구해 건당 100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2009년도부터 상반기에서 240억 3천만 원. 전문의 얘기가 심장수술에 국소환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10% 정도, 24억가량이 부당 청구됐다는 거죠.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국 93개 병원에서 실시한 인공심폐술과 국소관료 시행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수술비는 무려 240억 3천여만 원이었다. 특히 27개 병원에서는 지난 5년간 인공심폐술만 시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에서는 유명 대형 병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술비를 규정대로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국민들이 대형 병원이라면은 무조건 믿고 신뢰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당 청구가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대형 병원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례는 심장 수술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 더 많은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였으니까 사기인 거죠. 또 하나는 보험 건강보험공단을 속였으니까요. 이거는 사기다라고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제작진은 해당 병원에 환수 조치를 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심평원을 찾아가 보았다.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 진료분 이렇게 돼 있네요. 당시 병원 관계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고 병원에서는 3년간 22명에게 시행된 수술에서 부당 청구가 됐다고 자진해서 신고 조치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관리감독기구안인 심평원에서는 이런 허위 청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명세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명세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허위냐, 아니냐는 절대 명세서를 갖고 심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했다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심사할 때는 그 심사 내용이 급여 기준에 맞느냐, 정부가 고시한 내용을 준수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요. 즉 수술 행위에 대해 허위로 급여 코드를 기재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건 결국 의도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권 내에서 일정 부분 허위나 부당 청구가 가능하다 하는 지점들을 미리 사전에 포착을 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 행태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부당 청구는 충분히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은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은 병원 관계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해봤다. 그런 의도적이 아니라는 건 그 어떤 착오, 환자와 착오 청구로 인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진적으로 우리가 환수를 요청을 해서 환수가 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수년간 하지도 않은 수술을 묶어서 청구한 것일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단 코드가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한마디로 착오인데요. 모든 것이 실수였다는 병원 측의 주장.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병원 측에서 자진해서 환불해줬다는 환자는 22명. 그런데 환불 명단에서 해당 병원의 수술 환자 5명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제작진은 다시 심평원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5명의 환불 조치 신청이 하루 전에 접수되어 있었다. 수술을 바로 조치를 했대요. 수신 90% 환수 요청에 대한 적용 취소라는 얘기잖아요. 수술관료에 대해서. 보통 두 달여가 걸린다는 진료비 확인. 그런데 심평원에서도 서둘러 이 신청을 하루 만에 처리했다.
해당 병원에 가서 물어보겠지만은 이걸로 끝이다라는 거는 이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더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실사를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진이 문제를 제기하자 긴박하게 움직이는 병원과 심평원. 자료 협조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당황해하며 자료를 빼앗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단지 실수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병원. 누락된 다섯 명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환수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비를 한 부분이 있으나 아무튼 저희들이 뭐 부당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너는 뭐 더 과대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국감에서 발표한다니까 16일날 급하게 그렇게 환수 조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해당 병원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변보다는 별일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후 제작진과의 만남은 회피했다. 문제는 이런 코드 조작을 통한 부당 청구가 환자와 보호자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대형 병원에서 부당 청구가 되고 있다며 병원을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문제를 제기한 이영진 씨를 직접 만나봤다. 박스 친 부분, 빨간색 박스 친 부분들이 다 그 부당 청구 내지 허위 청구가 있던 부분이고요. 부당 청구가 반 이상이잖아요. 보통 입원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입원하는데 금액이 한 8,900만 원 정도? 그중에서 한 160만 원에서 190만 원, 한 200만 원가량 정도 이렇게 부당 청구가 됐어요.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 씨의 어머니. 수술을 마치고 문제의 병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했던 게 13번 청구가 돼 있더라고요. 호흡이 불안정해 호흡기를 단 한 차례 사용했는데 내역서에는 어찌 된 일인지 13번 했다며 청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이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병원 측에서는 바로 차액을 돌려줬다고 한다. 진료비를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서 다시 검토해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심이 가잖아요. 다행히 치료 과정을 간병일지에 자세히 기록해놨던 터라 대조가 가능했다는 이 씨. 부당 청구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 씨는 특히 급여 코드가 조작돼서 청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에는 MM301 코드로 올라가 14,850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실제 어머니가 받은 치료는 그보다 4,000원 정도 싼 MM102 치료. 호흡 재활 치료에서도 실제 치료보다 수가가 높은 코드로 청구가 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것은 병원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코드를 조작해 급여를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환자들은 모를 것이다. 의료진들도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진들이 이거를 외부 기관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못 하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씨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물론 보험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씨가 주장한 사실 이외에도 또 다른 부당 청구권이 밝혀졌다. 아직 그 의료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시행 후에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수납한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 240명이고요. 전체 금액은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치료를 해놓고는 병원 임의대로 급여 코드를 허위로 기재해 청구한 것이다. 이 씨의 고발로 병원 관계자 4명이 입건됐던 사건. 그렇다면 해당 병원은 어떤 입장일까? 실수 한두 번 가지지 말까죠. 그런 거라서. 이건 개인의 이해냐고. 한두 번 실수 한 번 가지지 말까. 이건 개인의 이해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는 치료사가 코드를 허위로 기재하면서까지 부당 청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이라면 선생님들끼리 이 환자의 돈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작진은 병원 홍보팀 관계자를 만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 하지만 병원 측은 사건에 대해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정확한 급여 코드를 확인하지 않은 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사들도 알 수 없는 걸 일반인들이 안다는 것은 어렵죠. 그 코드가 진료비가 맞는지 틀리는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확인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행해지는 일부 병원들의 부당 청구. 그런데 이런 부당 청구는 국민들이 믿고 찾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처리 건수는 5만여 건이 넘는다. 그런데 이 중 반 이상이 부당 청구로 확인됐고 환불 금액만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 이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연이라든가 어떤 그 의사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대형 병원 같은 데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거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심평원이 진료비 문제에 관해서 조사하는 것은 전체 대상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의 일각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데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조사에 응하는 게 현재의 심평원 체제인데요. 필요하다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조사를 벌이는 그러한 적극성을 좀 가져야 할 겁니다. 현재 부당 청구는 환자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즉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을 때만 확인된다. 즉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해 병원협회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과잉 진료했다, 너무 많이 입원시켰다, 약을 너무 많이 처방했다 라고 해서 삭감되는 건 저희는 부당 청구로 보면은 잘못됐다. 검사하고 돈을 못 받는 병원이 오히려 억울한 거다. 저희는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겁니다. 의사나 간호사 외에도 그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부당 청구를 좀 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서류를 조작해서 삭감을 청구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저희는 없다고 봐요. 병원장님하고 그쪽 부서하고 밀접한 부분 관계,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어떤 생각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한 종합병원의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대형 병원이 실제 수술하지 않은 거를 수술했다라고 코드를 넣어가지고. 체크했어요. 그런 방법 한번 따졌던 얘기죠. 의사 오늘 쪽에서 안 가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빅5의 오너라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원장은 아직이고요. 예, 오늘 모집이 있어요. 의사를 한번 보자고요. 안한걸 하자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충분한 단계 있는 보험 심사나 보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겠죠. 특히 대형 병원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속내를 털어놨다.
기본적으로 CT, MRI 검사를 거의 무조건 다 해요. 이상은 없이 한데 맞거든. 이거 특히 또 하죠. 예를 들어 허리 아파서 갔다 그러면 한 80만 원쯤 당일 검사비에 나와죠. 왜냐면 그쪽은 워낙 적절히 들리세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적절한 진료한 사람들이 마법이 되는 세상이 많았고요. 모든 면제부를 다 얻고 있죠, 지금. 뭐 병원 경영이 이렇게 수가 낮아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과잉 진료하고 비보험도 하고 뭐 부대 사업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병원 1층에 뭐 카페도 열고 뭐 하는 거를 다 이제 합리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에게 검사 실적을 올리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과잉 진료로 부당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벌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나름대로 한국처럼 적절한 표준치료를 지향한 게 아니고 미니멈, 최소 진료, 맥시멈 진료, 옵티멈 치료인가 본다면 맥시멈 치료. 네, 맥시멈 치료 아마는 그런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볼 때는 좀 한국은 왜 그럴까 좀 그렇게 봐서. 어쩌다 수익 창출이 우선시 돼버린 것일까? 특히 이제 대형 병원들 중심으로 경쟁이 굉장히 과도하죠. 그러니까 병상 계속 늘려야 되고 좋은 장비 들어와야 되고 또 좋은 의사도 스카우트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제 결국은 다 비용이라는 거죠. 돈벌이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는 거죠. 환자들이 그냥 봉인 그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이런 행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보낸 화면 갖고 이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병원에서 정말 허위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명세서는요,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이 다 여기 명세서상에 있어서 그거를 다 했다라고 보고 전제하에 이제 심사는 하는 거고요. 심평원은 대형 병원의 진료 행위를 믿는다는 입장. 오히려 우려하는 허위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큰 병원이니까 이게 다 결제 라인 따라가지고 다 그 재단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게 별도로 부당 이득을 취할 만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은요. 행정적인 착오에 의한 것들이 다수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지적한다. 한번 조사권만 발동시키면 상당히 크게 광범위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조사권을 복지부가 갖고 있다는 거죠. 부당 청구는 환자의 돈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까지 불러오는 문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역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법제처 6권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법에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의료계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와 더불어 병원들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병원을 휴 폐업시킬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사기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고 뭐 부당 청구된 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심사하고 감사 청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방망이 처벌로 보이죠. 그리고 특히 부당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가 보험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부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대형병원의 부당 청구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형 병원들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일벌백계 하자는 거죠. 정말 부도덕한 허위 청구를 한 의료기관, 그 의사에게는 우리가 아주 그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제도 시행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적발되면 환급만 하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믿져봤자 본전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이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징벌을 가하는 과징금이라든가 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허위로 코드를 입력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대형 병원들은 직원의 실수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실익도 없는 직원 개인이 수년간 허위로 코드를 입력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개인의 실수인 것일까요? 제작진은 코드가 조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병원에서도 의사가 직접 쓰던 기록 대신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런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을 EMR이라고 하는데 이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즉, 환자의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병원에서는 66%가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EMR을 통한 코드 조작을 우려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잘못 넣냐 아니면 의도적이냐 뭐 논박이 좀 있는 건데 공장처럼 돌아가는 큰 병원들 뭐 이제 그런 병원들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충분히 코드 조작을 통해 부당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취재한 부당 청구 역시 EMR을 통한 코드 조작이 밑바탕에 있었다. 의료기관의 목적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 삭제 또는 그 변조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에게만 공개되는 제한적 자료라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 한 병원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제작진은 우선 일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코드를 조작해 부당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봤다. 그쵸, 처방하는 회사면은 환자가 모르고 신약하면은 신약요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병원 관계자는 하지도 않은 치료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줬다. 환자 한 명을 선택해 진료 기록에 약물을 추가해봤다. 그래서 확인한 거는 여기 이제 이때 안 들어갔어도 들어간 걸로 기록이 돼요. 그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투여한 게 돼버린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저희는 처방할 수 있는 창이 없기 때문에 처방할 수 있는 창에 들어가서 이 어떤 약물 같은 걸 넣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보호자가 모르게 그냥 업무과에 내려갔어요. 그게 수납이 돼요. 그러면 수가 발생이 하는 거예요.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부당 청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약도 뭐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문제는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애니나의 문제가 뭐냐면 언제 뭘 삭제했고 언제 수정을 했고 뭘 삽입했고 조작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진 거예요. 정말 환자의 의료 기록은 조작될 수 있을까? 이거 전날 것도 다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출혈이 보이는 감쪽같이 없어졌거든요.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 클릭만 하면 환자의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똑같은 환자의 기록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우선 약물 투여 기록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었고 환자의 상태 또한 완전 반대 상황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심지어 담당자까지 수정이 가능했다. 분명 수정이 됐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저희 창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 창에서 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진단 검사 결과를 넣었으면 그것도 자기가 넣은 거면 자기가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 병원은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 EMR, 즉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신뢰성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의 EMR과 관련해서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연구 결과다. 만든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무 기록이 EMR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쉬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정을 목통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흔적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직 의사들 역시 EMR을 통한 조작 문제를 지적한다. 첨부나 이런 프로그램은 이 여성만의 보험신 같은 아니 전단지 뭐 이런 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여성만의 거기서 개발하겠죠. 받을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받아야 되니까. 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이제 의료비 지불제도 자체가 많이 청구할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서 이제 진료비를 더 진료 수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제작진은 한 대형 병원의 전산 담당자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신에 이제 바깥에서 병원에서 같이 얼마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수정 후의 기록만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병원에서는 수정 전 원본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서버에 뭔가 기록이 틀림없이 남을 거라는 얘기죠. 누가 언제 접속을 했다고 일반인이 확인하기는 무척 어렵죠. 서버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병원 측에서는 지원 서버가 있다 하는데 그걸 누구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조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원 비리의 블랙박스가 되어버린 EMR. 그런데 취재진은 한 의사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병원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의 특성에 맞게 업체가 들어와서 병원 특성에 맞게 그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뭐 병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요구에 맞게 제작된다는 EMR. 제작진은 직접 EMR 업체 관계자를 만나봤다. 어떤 기능까지 가능한 것일까? 병원마다 다섯 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알리고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구성하기 나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 이곳에서는 아예 대놓고 조작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웠다가 썼다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 뭐 그 전에 있었던 내부적으로 있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가공하시거나 아니면 삭제하시거나 할 수 있지. 그렇다면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 대형 병원 경우에는 요구 사항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짜들이죠. 보통 대형 병원들은 다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우선 발주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용도대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기술자들이 그거 만들어주고. 그런데 취재진은 대형 병원의 EMR 제작 업체를 조사하던 중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다. 바로 대형 병원과 이 업체들과의 관계. 제작진이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서울 시내 6개 대형 병원이 사실상 자회사를 두고 EMR을 개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거를 만든 회사들이 다 병원 자회사들이에요. 병원들이 아주 양악해요. 정보시대 만든 회사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자회사들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다 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렇다 보니 업체에서는 병원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한다. 이런 IT 부서들이 다 의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를 IT 부서에서 이걸 찾아쓰지 못하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의사들한테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료기록 조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남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병원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은경 씨. 20몇시 정도가 돼갖고 중간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5년 전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후 심한 감기를 앓은 남편. 이후 동네 병원에서 남편은 결핵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넘게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아 남편은 은경 씨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를 저는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온 데 보니까 폐렴이 뜬 거예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괜찮다고 했고 당시 결핵 치료만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18일 만에 남편은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이후 7일 만에 사망한 것. 그로부터 2년여 뒤 남편의 죽음이 미심쩍어 전자 의료 기록을 살펴본 은경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사람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었던 거고 다진성 결핵에다가 폐렴이었는데 그거를 진단을 못 했던 거예요. 병원 관계자로 모든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은경 씨. 처음 진단 당시 분명 폐렴과 결핵으로 진단된다는 진료 기록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남편의 사망 원인도 분명히 폐렴. 그런데 은경 씨는 전자 의무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망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자료가 올라와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핵이 악화되어서 보이는 계절성 폐렴이기 때문에 이게 결핵이다. 결핵을 치료해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 맞다라고 피고가 주장합니다. CT 촬영 결과 좌측 폐상엽에 괴사성 폐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사성 폐렴을 단순히 그 폐의 결핵이 악화된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항생제 처방이나 그러한 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죠. 즉 은경 씨는 병원 측이 남편의 사망 원인이 폐렴이 아닌 결핵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자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은경 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은 어떤 입장일까? 우선 병원 측이 주장하는 사인에 대해 물었다. 폐렴의 원인이 결핵이니까 결핵 치료를 받는 거죠. 직접 하는 게 폐렴이 나오는데 이걸 폐렴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최초에 이제 폐렴이 이거는 치료 쪽은 제가 잘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경 씨와는 다른 주장. 그렇다면 사망 당시 은경 씨가 볼 수 없었던 CT 결과 판독지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걸 보고 이걸 적은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아니 이거를 그렇게 바뀌었다. 아니 이게 뭔데? 은경 씨가 사망 당시에는 볼 수 없었다던 자료.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있었던 자료였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은 병원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네. 이 CT 결과지는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네. 이게 먼저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네. 예, 그 증거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의무 기록이 변조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로그 기록이 남고 로그 기록도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거는 제 시스템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그 기록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접속에 대한 사항은 물론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말해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하지만 이에 말해서는 이 로그 기록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 로그는 없어버리면 되니까 로그 기록이 남는데 그건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시스템에서. 의무 기록마저도 피고 병원 측에 그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 기록을 변조함으로 인해서 피고 병원 측이 자신의 과실을 감출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 가능한 상황에서 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병원 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바로 환자와 가족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보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전문가들은
EMR의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자의무기록이 누구한테 어떻게 그 정리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났어요. 형사 고소를 하잖아요.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적으로 제출해달라고만 할 뿐이지 그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문제는 병원의 진료 기록이 조작 가능하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달 전에는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단지 면허 정지 한 달 이것만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만큼 진료 기록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방치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도 일단은 국민들이 모르는 거 당연할 거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좋은 법을 자기들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죠? 병원에 유리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막는 것도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기록한 거는 다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거를 뭐 정보 시스템에다가 하도록 뭐 법제화를 해서 막으면은 그건 기술적으로 분명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국회에서는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사고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 같은 거 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에 대한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의료 현장에서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EMR을 통한 부당 청구 문제 역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현행 기준으로도 형사처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끔 처벌 기준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부당 청구를 하고 환자의 기록마저 병원 마음대로 관리하며 조작하는 일부 대형 병원의 행태.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은 물론 의료계의 뼈아픈 반성도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했던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였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들께 좀 다 털어놓고 함께 이해를 구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하는 그런 태도로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료계 사람들은 누구보다 전자의무기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이 국민 건강의 보루로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쟁과 대형화가 대세라 해도 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